조폭 간 패권 다툼이 벌어질까봐 경찰까지 배치된 살벌한 현장. 차장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런데 최민수를 닮은 열혈 기자가 진입을 시도합니다. 한 마리 범처럼 위용 있게 조폭 사이를 거닐더니 정말이 오랜만이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조직 실세와 경찰서장 사이에 자리 잡고 포스 넘치게 중재하지요. 니들이 먼저 해산해야 우리가 철수를 하지. 아니 문상 왔다니까 왜 자꾸 해산하라 난리야. 얘마 언제까지 들을 거야? 뭐하니? 애들도 아니고 뭐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깨끗하게 해산하는 겁니다. 우리 아시겠죠? 사달이 나기 훨씬 전에도 사회부 만년차장 김두수는 기업가 자식들의 끔찍한 만행을 보도하려 했는데, 여대생 뉴스에 거론된 기업가 자식들 이름이 그게 보통 이름들이냐? 너 우리 뉴스에 개들이 붙이는 광고가 몇 갠데? 한다면 하는 성격인 두수는 다른 방송국에 취재한 것들을 넘기겠다며 밀어붙입니다. 저 갑니다. 그래 가라 가 임마. 잘 두고 가겠다. 너 자식이 너만 한다면 하는 한 놈이지. 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하면 특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독종 두수를 말리지 못한 국장. 야야야야야! 알았어! 회의 끝에 당사자 인터뷰를 넣는 조건으로 보도를 허락하지요. 사랑합니다 국장님. 아이고, 아이고. 불의를 용납 못하는 두수는 인터뷰를 하러 가다가 아내 양선아가 보낸 사연을 듣게 됩니다. 다음 사연은 신림동에 사시는 주부 양선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19살 때였습니다. 과거 야생마 같은 하숙생이었던 두수는 주인집 딸인 선아와 만났고, 눈맞은 두 남녀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눴지요. 두 달이 다시 흘렀을 때 아기가 준 걸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야반 도주밖에 없었죠. 이때 속도 위반을 한 두수는 장인어른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장녀 김금아가 성장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정말 이게 다야. 야! 삥 뜯기고 있는 학생 오빠를 도와줬고, 그 손 내려라. 안 내리면 안 내리면 어쩔 건데? 안 내리면 어쩔 거냐고 네가! 순식간에 불량 학생들을 제압해버린 금아가 철부지 이태평과 눈이 맞아버렸죠. 그날 제 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분난 딸이 덜컥 임신하자 두수는 도망치는 태평을 때려 죽일 기세였습니다. 거기 안 서와! 금화가 먼저 꼬셨다고요! 어싸 이 자식아! 손녀 이지민을 얻은 두수는 고작 나이 마흔에 할아버지가 됐죠. 할아버지셨어요? 아 그래 오래됐다 이미. 두수는 취재 중인 사건을 덮으려 하는 형사들의 동태를 살피러 갑니다. 우리 수수 어딨냐? 네 여기요. 기자실에요. 취재 다 하셨어요 기자님? 방송국에 수석으로 입사한 수습기자 박나영은 다른 기자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었는데, 연애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고 싶은 거예요? 이지적인 나영은 당찬 성격의 소유자답게 자기 방식대로 맞대응하는데요, 함부로 희롱을 일삼았던 기자의 입술을 물어 뜯어버리죠. 다른 여기자들한테 사과하고 앞으로는 다신 걔들 괴롭히지 마세요. 선배님! 후배 기자 기억 이렇게 지킵니까? 예? 뒤이어 도착한 두수는 똑부러지게 대처한 나영을 두둔합니다. 너 그 못된 벌을 꼬시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이 자식아. 에휴 이걸 막 나와라. 네. 하지만 아직 나영에게 제대로 된 취재를 이림하지 않죠. 넌 오늘 밤 여기 당직 서면서 사건 사고 다 취재해가지고 내일 캠한테 보고해. 가봐. 직후 두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대생 정가희의 유서에 언급된 부사장의 인터뷰를 따라가는데요. 정가희 양에 대해서 잠시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입니다.
취재를 거부한 걸 보도하겠다고 통보합니다. 혹시 반박 인터뷰하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여기도 놓고 갑니다. 이처럼 바쁘게 취재 다니는 두수는 요새 부쩍 건강 이상을 느꼈고 나 검사 후딱 받고 갈게. 예. 온 김에 피검사도 하고 MRI도 하고 제대로 검사 한번 받자. 시간 없어 임마. 시간 얼마 안 걸려. 따라와. 의사 친구 재호의 주도로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 내일. 나오는 대로 바로 전화할게. 검사를 마친 두수는 신경 써준 재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하죠. 야, 에라이나 갈까? 어? 맛있어? 이리 와. 홍예라는 절묘한 타이밍에 식사하러 온 두수를 이용해서 이쪽은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껄떡대는 남자를 떨쳐내는데 안녕히 가세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났다. 난 감히 죽는 줄 알았는데. 두수와 관련된 어떤 비밀을 간직한 에라는 첫사랑인 김두수를 아직 흠모하고 있었는데요. 너는 인마 껍데기만 여자잖아 인마. 네가 꼬시면 난 바로 넘어가줄 용의가 있는데. 아우 난 완전히 없는데. 적정선을 지킨 덕분에 두수와 무려 30년째 우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와이프는 잘 있지? 아유 완전 잘 있지. 언니. 선아는 바람둥이 형부와 대판 싸운 재력가 언니를 맞이하는데 넌 은하 아빠랑 합방했어? 아니. 일하느라 바쁜 두수와 벌써 10년째 각방 쓰고 있었죠. 여자 없는 거 진짜 확실할까? 없어. 형부나 관리 잘해. 기사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을 마친 두수는 넘치는 인간미로 후배 기자들을 살뜰히 챙깁니다. 늦은 새벽에 귀가한 두수는 오랜만에 아내와 합방하려 하는데요. 에이 가만히 있어. 엄마의 코골이에 잠을 설친 손녀가 건너오면서 찬밥 신세가 되고 말지요. 할머니랑 잘래요. 아 그래 일로 와. 재미를 찾아. 할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방으로 돌아온 두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른 아침 선잠에서 깬 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오늘 당신 잠깐 시간 낼 수 있어? 동안 다녀스만 하고 진학 면담 있거든? 같이 가줄 수 있어? 동화가 마지막이잖아. 몇 년째 주말 출근도 불사하고 일에만 매달려온 터라 슬하 삼남매의 뜻깊은 행사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지요. 한 시간도 안 돼? 양말. 어머니. 예, 어젯밤 시청률 표입니다. 곧장 출근한 두수는 일전의 보도로 시청률 대박을 쳤고 다음 사건은? 예. 기세를 몰아서 다른 사건들의 취재 보도를 진두지휘합니다. 이 두 사건 메인으로 올려가지고 1차 편집 페이지에 올려. 그런데 재호가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걸어오지요. 왔어? 아이 자식아 무슨 그 전화로 얘기하면 되지 무슨 오라오라 그래. 병원에 불려온 두수는 근심 가득한 재호를 통해 예상치 못한 검사 결과를 듣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이야. 그게 뭔데? 혈액암의 일종인데 암세포가 뼈의 침범에 뼈를 녹여서 잘 부러지게 만드는 게 특징이야. 정말 충격적이게도 암이 많이 진행된 두수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고 다발성 골수종은 3기까지 있어. 넌 3기야. 치료받으면 살 수 있냐? 장기 생존율이 그치만 치료하면 마음 강하게 먹자 두세야. 항암제가 나한테 안 맞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얼마나 서냐? 6개월 전후. 값비싼 항암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고작 6개월 남짓한 생존기간 연장도 확신할 수 없죠. 최근엔 효과도 높고 부작용이 적은 신약도 나왔어. 큰 도움이 될 거야. 얼마나 돼요 그 약간? 매달 1200만 원 정도? 그돈 갖다 바치면 그러면 뭐 6개월 뭐 6년으로 연장돼? 이로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심경으로 병원을 나선 두수가 공적으로도 위기에 몰립니다. 예, 국장님. 야, 너 죽게 생겼어. 야, 오국장 방에 있냐? 네, 차장님. 여기서 덮자. 윗선에서 그렇게 결정났어. 기업과 자식들이 노골적인 사주로 정가희 사건을 덮으려 하자 두수가 발끈하는데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경찰 압박하고 방송국이랑 광고 뺀다 미끼로 압박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믿었던 공권력까지 매수당하면서 오보 사과 방송까지 하게 될 판국이죠. 아 누구 말로 오보입니까? 누구 만들어? 아 진짜. 아 지금 정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 여기서 덮자. 이번 기회에 너 위선에 찍힌 거
말해도 하고, 응? 연병하고 있네 정말. 야 너 어디 가? 하지만 두수는 윗선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 빨리 잡아! 두수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궁금한 나영이 따라붙죠. 뭐야 넌? 차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같이 가시죠. 동행한 두 사람은 호기롭게 경찰청으로 향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나? 사건 수사 발표를 앞두고 한창 회의 중인 경찰청 회의장이 두수가 무단으로 난입하는데 우린 수사한 결과 그대로 발표하는 거야. USB 갖고 왔냐? 수사 발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터뜨릴 거라며 으름장을 놓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렇게 터뜨릴 김두수 아니죠. 공갈 끝났으면 그만 나가지. 그렇죠. 사장님, 국장님한테 보고 드려야 돼서요. 저 국장이 스파이로 온 거거든요. 지금 이 대화도 보도국에 중계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 동영상 정말 있었던 거야? 아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했던 대로 수사 발표를 돌려놓기 위한 두수의 공갈이었습니다.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 죽는다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좀! 좀! 수사 발표 보는 시 나한테 바로 전화해. 네 차장님.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조태한 두수는 그간 소홀했던 가정을 살펴보고자 가족 식사를 공지하죠. 뭔 바람이래? 평생 가야 집안일에 관심도 없던 인간이. 어디 아픈가? 은하야, 아빠가 퇴근하는 대로 집에 오래. 김은하 씨! 네, 팀장님. 이제 막 호텔리어로 취직한 두순의 차녀 김은하는 인턴에서 끝날 위기인데요. 분홍색이라? 격식은 차리지만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는 성격? 그럼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여자와도 결혼할 수 있다는 뜻? 그럼 나도? 늘 신데렐라를 꿈꿨던 은하는 바로 얼마 전에도 피트니스 센터 VIP 고객 중 왕자를 물색했는데 그러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구승재의 실수로 업무 중에 수영장에 빠졌고 댁 때문에 내 자료들 다 날라갔어. 이때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약속에 재수없다고 쏘아붙였다가 컴플레인에 걸린 것이었죠. 꼼질은 재수까지 있단 말이지. 혹시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팀장님께 컴플레인 취소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 컴플레인 내가 걸었어요. 우리 시댁 경운기 고장났대. 또? 난처한 상황에 시댁을 건사하느라 돈에 쪼들리는 김금아가 급전을 빌리러 찾아왔는데 300만 빌려줘. 들어가 봐야 돼. 너 이모한테 취직턱 받은 거 있잖아. 그거 강탈하려 여기까지 왔냐? 아씨, 나쁜 지집애. 결국 가입한 보험까지 깨려하는 금아가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죠. 재작년에 그 자기한테 보험 든 거 있잖아. 언제! 금아는 멋대로 보험을 해약한 철부지 남편 이태평과 처절한 다툼을 벌이는데 소란을 듣고 올라온 두수가 한심한 자식 부부에게 한 소리 합니다. 왜 계속 싸우지 그래?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 이 시간에 집에 오고 어디 아파? 아니다. 이런 상황에 두순의 막내 아들 김동아의 학업에 차질이 생긴 듯하죠. 당신이 동아 오거든 붙잡고 얘기 좀 해봐. 응? 동아는 아버지가 학벌의 매춘안을 풀어주고자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재인데요. 야 동아, 정나를 가서 바꿔달라. 네 핸드폰 내가 갖고 왔거든. 네가 받으러 와야 돼. 나 있는데 궁금하면 진영이한테 문자 보여달라고 해. 최근 날라리 박나리가 공부밖에 모르는 모범생 동아에게 관심을 보였고 동아는 호감을 표하는 나리와 어울리며 종종 일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좀 올드하지만 1번에 4번에 저장했어. 방금 내가 껴서 봐. 김동아 내꺼! 누나 집 앞에서 작은 누나와 만난 동아는 일찍 귀가한 아버지의 의중이 궁금하지요. 실로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게 된 삼남매는 어색하기 그지없는데요. 동아는 요즘 공부 잘 되니? 네. 누나 너는 요즘 뭐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요.
기집애가 눈만 높아가지고. 당신 누나 저 결혼 자리 알아봐. 6개월 안에 시급일 수 있게. 아빠. 집안에 문제덩어리로 전락한 사시 준비생 사위 이태평에게도 불똥이 튀는데. 직장 알아봐라. 아직 젊은데 꿈을 포기하라시는 건. 네 월급 받아보는 게 소원인 금아가 왜 지 꿈을 포기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괜찮다는데. 남편 타박에 불만을 표하는 금아의 시댁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저거냐? 죄송해요 아빠. 그간 이를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던 두수가 생각에 잠기죠.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22일 경기도 일대 창고에서. 아, 우리 사이버 차장님. 한편 박나영은 어머니 홍혜란 앞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두수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데. 김두수 엄마 첫사랑이야. 정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두수와 새로운 관계가 첨가될까봐 애란의 딸이란 걸 숨기려 합니다. 어, 잘했어 엄마. 앞으로도 절대 얘기하지 마. 걱정 마. 말 안 해. 나 이 사람 진짜 별로야.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야. 나 이렇게 바짝 긴장시키는 사람. 진짜 별로야. 안 일어났나? 이튿날 선아는 평소와 달리 늦장 부리는 남편을 깨우러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데. 야. 아, 이건 동아꺼 물 줄게 여보. 나도 녹즙 좋아해. 나도. 어? 내가 녹즙 얼마나 잘 먹는다고. 왜? 얼마나 녹 좋아하는데. 먹어. 먹어. 응? 안 먹는다고. 애들 깨워. 남편의 날벼락 같은 소집령에 선아가 자식들을 깨우러 다니기 시작하고. 이서방. 장인어른 내려오래. 빨리. 예, 예. 야. 빨리 안 일어나. 아, 진짜. 아빠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잠이 덜 깬 상태로 불려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 그럼 하고 싶은 말씀 하셔. 당신 자식들 다 깨워왔으니까. 잠깐 동안 두수는 가족들 얼굴을 살펴봅니다. 다녀올게. 다녀오시죠, 아버님. 아직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 생각에 두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지요. 재원이야? 너희만 책임지고 나 살려내. 나 가족들 얼굴 보니까 도저히 미안해서 못 죽겠다, 야. 당일 두수는 방송기자협회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참석하는데요. 야, 김 차장. 여기 저 본부장님과 계셔. 올해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응? 어? 화이팅. 곧 시작된 경기에서 두수는 예전과 같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앞으로 체력이 점점 떨어질 거야. 뼈 통증도 갈수록 심해질 거야. 치열한 경기 도중 동료가 얻어낸 파울로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되지만. 나 살고 싶다. 아, 뭐야 인마, 얼른 차. 너 죽고 싶냐? 죽기 싫다. 죽기 싫어. 여러모로 심란한 투수가 결정적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축구 시합을 망쳤던 두수는 본부장한테 한 소리 들은 듯한데요. 그 난리를 치면서 내 피를 말리더니 기자상은 왜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런 와중에 정가위 사건 보도로 받게 된 특종상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특종상 문제로 본부장 신비 또 건드릴래? 어? 야, 아직 가만히 좀 계세요 좀. 특종상 좋으면 국장님 가서 직접 받으시든가. 직후 두수는 새로운 사건 취재를 마친 나영의 의표를 찌르더니. 보고 해봐. 20대 청년들이 오늘 새벽 6시경 영등포 소재 한 통닭집에서 소주 한 병이 종이컵으로 몇 잔 나오는지 문제로 말다툼 끝에 한쪽이 칼에 찔려 7주상 입은 사건입니다. 왜 하필 종이컵이야? 네? 소주잔, 맥주잔, 하고 많은 술잔 쪽에 왜 하필 종이컵이 있냐고. 제대로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부실하게 취재한 나영을 단단히 혼쭐내죠. 이마 영업집에서 소주잔으로 종이컵 주는 데가 어딨냐? 너 언제까지 경찰에서 불러주는 기사만 방송할래? 제가 다시 취재하겠습니다. 저 대기자. 예, 차장님. 박나영이 취재했던 거 네가 다시 새로 취재해. 예. 이후 두수는 일정대로 골수검사를 하러 가는데요. 집에는? 아직 얘기 안 했어. 언제까지 숨길 순 없잖아. 나 이런 상태 알면 나보다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 야. 치료 시작하면 회사도 지금처럼은 힘들 텐데.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될 두수는 생계에 지장이 생길까 봐 앞길이 막막합니다. 선생님, 수술이요. 감사합니다. 무슨 병인데 저래? 다발성 골수죠. 나 좀 들어가 봐야겠다.
착잡한 두수는 영업을 마친 에란의 레스토랑에 들르죠. 네가 드디어 나 꼬시기로 결심을 했구나. 아유, 들켰네. 와인 줄까? 그리운 옛 시절을 추억하는 에란과 단둘이 마주 앉아 오붓하게 와인을 나눠 마시고. 사실은 에란아, 나 너한테 의논할 게 있어서 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투수는 자신이 시한부란 사실을 어렵사리 털어놓는데. 너 지금 그게 뭐... 치료를 해도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고, 그냥 뭐 죽기만 기다리고 뭐 이렇게 두 손 탁 놓고 멍하니 있는 것도 좀 억울하기도 하고. 에라는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치료부터 받으라며 진심어린 조언을 합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얘기하고 치료부터 받아. 과거의 첫사랑이자 현재의 절친한 친구에게 소가리를 풀자 홀가분한 두수. 미안하다. 괜히 얘기했다. 미안하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귀가를 서두르지요. 그런데 아직 두수를 짝사랑하는 에라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김두수하고 박정우하고 붙는댄다 너 걸고. 이긴 사람이 너랑 사귀겠대. 그 맘대로 지들이 나랑 사겨. 학창시절 학교 제일의 마돈나 에란을 독차지하기 위해 두수는 동급생과 대결을 벌였는데요. 에란아 어디가? 야! 박정우 지금이라도 포기해. 아, 나 김두수 네가 포기해. 박정우! 박정우! 한참 동안이나 계속 이어진 수영 대결 중에, 야 니들 그냥 무슨 뭐해! 야 정우야! 정우야! 실신한 친구를 두수가 구해줬죠. 에란이 누굴까? 김두수가! 예! 고백해! 고백해! 멋지게 승리를 쟁취하고도 두수는 애타는 연정을 쉽사리 고백하지 못했고. 왜? 내일 학교 가는 날이라고 그걸 말해준 거야. 김두수! 적극적인 에란의 입맞춤을 기점으로 사귀게 된 두 사람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두수 너는 꿈이 뭐야? 너하고 결혼하는 거. 우리 오늘 결혼할까? 오늘이 우리들 첫날 밤 하자. 두수와 사랑을 나눴던 에라는 갯돈을 사기친 어머니와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면서 얘기해. 서울 갈 택시 기다려. 그럼 두수만. 두수만 보고 가. 금방 올게. 못 이룬 첫사랑에 애달팠던 에라는 어느 날 동창회에서 만났던 두수와 회포를 풀었죠. 야, 넌 나 잊어버렸니? 안 보고 싶었어? 엄마, 무슨 일 있어? 오래전 남편과 사별 후 재혼을 차일피일 미뤘던 에라는 나영에게 영문모를 사과를 전하는데. 미안해. 뭐가 미안해 갑자기? 그냥 전부 다. 늦었지만 김치볶음밥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사장님? 스트레스 주는 직장 상사 두수를 재수없게 여기는 딸에게 어떤 말을 하려다 맙니다. 김치볶음밥 만들어줄게. 귀가한 두수는 곤히 잠든 아내에게 가슴 아픈 소식을 차마 전할 수 없지요. 어이구 참. 이렇게 잘 마실 거 그동안 왜 이렇게 싫다 그랬어? 칫솔 줄게. 아, 됐어. 뿐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서툰 두수는 스스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양말하고 속옷 챙겨놓을게. 네, 그럼 그것도 내가 할게. 죽을 때 돼서 마음 변했냐? 아니면 다시 진짜 여자 생겼냐? 방송국에서 라디오 사연 당첨됐다고 보내준 거야. 오랜 세월 헌신했던 사랑하는 아내와 연극까지 보러 가려 합니다. 보러 당신 진짜 바람났니? 정말 갈 거야? 이번 주 안에 시간 만들어 볼게. 그리고 삼척봉과 어머니 제사에 가족 전부 참여시키려 하죠. 사장님께서 만나기 싫다고 그냥 돌아가시라는데요. 한편 은하는 컴플레인을 해결하러 회원의 사무실까지 찾아갔는데요. 그 여자다. 그 놈이다. 부딪히는 바람에 소지품을 쏟은 은하가
재빨리 주워담다가 오해를 사과하는데. 뭔데 몰래 훔쳐가요? 아니에요. 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뭔지 보자며 구승재와 실랑이를 버리다가 기다리게 했습니다. 아주 민망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저 이게 그 설명을 제가 어떻게 내 방에서. 이로 인해 리모델링 계약을 따지 못한 승재와 컴플레인을 해결하지 못한 은하. 내가 지금 할머니 제사 갈 상이 아니라니까. 직장을 잃을 위기인 은하는 할머니 제사에 불참하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비집에서 일하는 장녀 금화도 가게 일이 바빠 보입니다. 어떡하겠어. 결국 부부 단둘이 제사를 지내러 삼척으로 내려갔죠. 당신 카드 좀 아꼈어. 왜 맨날 당신이 후배도 순사주냐? 술 끊었다. 오래 살려고. 오래 살려고? 이야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여보. 그치? 삼척에 도착한 두수는 항구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뵈러 가는데요. 아버지! 내 기자 아들이야. 아버지는 기자로 출세한 아들이 서울에서 번듯하게 잘 사는 게 자랑스럽죠. 아 예고 말하고 이리 와. 여전히 바쁘지? 예.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널 얼마나 부러우는 줄 아니? 그저 건강만 잘 챙기고 다녀. 예 아버지. 두 부자는 서로 안부를 나누고 사는 이야기를 하며 정겹게 귀가합니다. 오빠! 아! 큰 오빠! 금화은아 동화는 잘 있어 큰 오빠? 응 그럼. 울아버지 걔네도 얼굴 잊어버리겠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예정대로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는 두수는 건강을 잃어서 면목이 없죠. 죄송합니다. 네 얼굴이 왜 자꾸 안 돼 보여?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부르 자식은 두석이 하나로 좋게. 두석이 바다에서 죽어서 돌아갔을 때요. 며칠 그렇게 집을 비우셨어요? 혼자 나가서 실컷 울려고. 아유 어디 애비가 돼서 며느리 앞이나 자식 앞에서 울 수가 있어야지. 두수의 형제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부모님의 마음고생이 여간 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휴 두석이 불쌍한 놈 자식이거든요. 바다에 추울 텐데 애비가 가서 말친구나 해줘 이제. 이제 몸도 성취하는 아버지는 한결같이 자식 걱정뿐이었죠. 얼마 안 되지만 기름값에 보태라. 애비 걱정은 말고 건강해라 두수야. 두수는 새벽같이 밭일을 나간 아버지를 찾아 뛰쳐나가는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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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로 나왔어? 부모님의 작은 바람을 저버린 것 같아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저 아파요. 미안해요. 어 나야. 어 그래 재호야. 골수의 암세포가 이미 60%야. 삼척에 다녀온 두수는 절망적인 검사 결과에 암담함을 느낍니다. 아니야 저 오늘 지금 편집해 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다 그저 중요하다고.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할게. 수고해라. 두수 얼마나 안 좋은 거니? 그게 무슨 병인데 두수 말이 맞는 거야? 현재 두수의 상태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말기암 상태지요. 거의 지금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지. 지금 네 결혼식 가고 있는 길이야. 한편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고 있는 나영은 사건을 포착합니다. 도착한 공사 현장 옥상에 올라간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하며 소동을 벌였고. 내려와요! 수영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 좀 급하다. 야 집 뜰 때 내가 꼭 갈게. 결혼식 잘해? 어 미안 어? 앞뒤 잴 거 없이 뛰어올라간 나영이 사다리를 오르는데요. 오지 마. 나 진짜로 확 뛰어내려. 뛰어내리겠다는 협박에도 아랑곳 않고 다짜고짜 취재에 들어가죠. 이곳은 아파트 공사장 옥상입니다. 그런데 너 기자 맞아? 촬영 영상을 본 두수가 보도를 반려합니다. 딴 방송국에선 못딴 그림이라고요.
우리 방송국에서만 보도할 수 있는 특종이라고요, 차장님. 물불 안 가리는 훌륭한 기자라는 점을 피력하고 싶은 나영 마음만 앞서고. 그래. 이야기를 좀 만들면 되잖아요, 차장님. 만들어? 뉴스를? 네가 따온 저 그림 시청자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차장님. 야. 두수는 직분을 망각한 나영을 호되게 꾸짖죠. 앞으로도 저런 애 발견하면은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되란 말이야, 이 자식아. 너도 이 다음에 국장 되면은 꼭 너 같은 차장님 만나라. 사랑합니다. 미친놈. 오늘 저 사회의 팀 애들 다 모아라. 내가 쏠게.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나영을 다독여줄 회식 자리를 마련합니다. 회식의 주인공 나영은 속상해서 쉴 새 없이 술만 들이켰는데. 다음은 우리 김 차장님 18번입니다. 다그친 게 못내 미안했는지 스테이지로 나간 투수가 쇼맨십을 펼치죠. 그런데 다 너를 낚이니까. 아씨, shut up. 야, 김 차장 저거 저래도 맘 무지하게 약한 놈이다. 아이씨, shut up, shut up. 거나하게 취한 나영이 주사를 부리고. 너 이거. 내가 그렇게 싫으세요? 사실 투철한 기자 정신을 가진 투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안 되는 거냐? 야, 이 자식은 아주 완전 폭탄이네 이거. 어? 이 자식이고 이제야 좀 기자답고 말이고. 참 나영이 그 참. 근데 우셔네요. 그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살고 죽는다라는 거. 뭘까요 그게 도대체? 부하의 미친 짓을 모은 투수는 그런 식으로 현재 자신의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싶은데.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오. 알고 지낸 형사가 기러기 아빠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려 한다는 걸 알게 되지요. 계속 가슴이 막 뛰어요. 내일 애들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수는 뭐니뭐니 해도 제일인 처자식을 갑자기 챙기려 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사와? 애들도 없는데? 없어? 너가 특히 안 하는 짓이라고 그래? 집안일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늘 저 재활용 버리는 날이야? 응. 놔둬라. 애 보내줄게. 왜 그래?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두수는 야자를 마친 동아와 마주치지요. 목욕할 거지? 물 받아줘? 아니야, 나 좀 동아랑 같이 할게. 왜? 내친 김에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 하지만. 어, 아빠 왜요? 아빠 저 다 했어요. 같이 좀 하지. 자. 아니, 아빠 요즘 왜 저러세요? 아빠 지금 이상해졌지? 이상한 건 너야. 잘 사는 친구 부부 집들이를 다녀온 금화대는 집 앞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는데. 너 그거 다 자격지심이야. 또 걔 편드는 것 봐. 너 여차하면 정태 와이프 머리 뜯자고 싸울 기세인데 가만히 있어 그럼. 속에 담아뒀던 불만을 전부 토로한 부부는. 너는 힘들어서 못 싸우겠다 진짜. 그렇게 누가 너무 그 많은 설거지 다 하래? 딴 와이프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나서서 설거지를 하냐고. 그래도 정태 와이프 미안했는지 어? 헤어질 때 나한테 향수 하나 선물해 주더라. 잘 때 좀 뿌려볼까? 뿌리면 뭐, 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돈독해집니다. 아빠 오셨네요? 둘째 딸 호텔 끌면 어때? 할만해? 나 무지 피곤해요 아빠. 말 시키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와. 아버님 귀가하셨습니까? 아 그래. 아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일찍 들어오세요? 너 보고 싶어서. 사이좋게 귀가한 부부는 갑자기 다정해진 두수가 너무 낯설지요. 어머 왜 저런다니? 방에 들어간 두수는 구석에서 통기타를 꺼냅니다. 저건 딸. 아빠! 한때 은하는 통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밤늦게 귀가한 아빠한테 때렸었는데. 아빠가 쉬는 날 가르쳐줄게. 맨날
새벽에 들어오시면서 언제요? 나 이거 빨리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약속한다. 아빠 지금 조금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들어가자요. 그리운 추억들을 벗삼아 가족들 앞에서 통기타 연주를 시작하는 두수. 내게 무슨 마음의 변 있는 것처럼. 가족들은 생전 처음 보는 두수의 감성적인 모습이 정말 생소하지요. 누나 일로 와. 아빠 기타 가르쳐줄게. 다음에 아빠. 주무세요. 주무세요 아빠. 당신 요새 진짜 이상한 거 알아? 가족 앨범 어딨냐? 지난 세월 일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게 더없이 후회스러운데? 내 사진 하나도 없다. 찍기를 했어야지. 내일 오후 4시 그때쯤 해서 방송국으로 와라. 연극 보러 가자. 단둘이 뭐 보러 가는 거 처음인 거 알지? 알아서 나요. 아내가 종종 보내고 난 라디오 사연에 빗대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라디오에 또 사연 보낼 게 생겼네. 요즘 제 남편이 달라졌어요. 여자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떤 여자일까요? 이렇게 보내야지 이렇게. 아마도 제 남편은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었나 봅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려는 남편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야! 김 차장! 이튿날 출근한 두수는 뜻밖의 부고를 듣게 됐지요. 죽었단다. 누가요? 같은 시각. 김두수 바람난 거 100%라니까. 선아는 미행까지 붙여줄 기세로 두수의 외도를 확신하는 언니와 함께 있었는데. 보라마나 오늘 연극 빵꾸 낸다는 전할 거다. 그 오늘 연극 있잖아. 그 다음에 보자. 아니 갑자기 장례식장 갈 일이 생겼어. 누구 장례식? 당신 그 모르는 사람이야. 어쩜 바람난 남자들 핑계는 그렇게 다 똑같다니. 대뜸 장례식장에 간다는 두수가 못 믿었습니다. 아니 어제 만난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되니까 야 기분 참. 두수는 기러기 아빠 생활 청산을 앞뒀던 형사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비행기 싹도 만만치가 않아서 집사람도 한 3년을 못 봤거든요. 남겨진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죠. 항상 집에서 외톨이로 지내다가 겨우 여유가 생겨서 마누라랑 자식들 좀 돌아보면은 이 가족들 반응이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어? 뭐 아버지가 귀찮다 불편하다. 뒤숭숭한 마음을 달랠길 없는 두수는 애란을 불러내는데요. 두수야, 왜 여기서 보지? 밤바다 갔잖아. 여기 나이아라 같이 저것도 떨어지고 왜 이렇게 서울은 이렇게 바쁘냐? 참. 가족들에게는 시한부한 사실을 숨긴 채로 일단 치료부터 받으려 하는데. 애들이 날 많이 불편해하더라고. 잘못 살았나? 그동안 나 집에서 뭐였나? 서운하기도 했는데 뭐 내가 다 그렇게 맞는 거지 뭐. 다음 주부터 치료받자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더 집에 알려야지. 그래, 생각 많이 했어. 가정을 등한시해서 자신을 불편해하는 식구들에게 슬픔을 얹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고.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두수는 자신을 걱정하는 에란에게 응원을 부탁하지요. 그래 줄 거지? 자식. 데려다 줄게. 아, 나 저 택시 타고 가면 된다. 너 응원하는 첫 번째 일이야. 거절 마. 자식. 가자. 고맙다, 에란아. 잘 자. 운전 조심해서 가고. 그런데 응원 겸 두수를 바래다 준 에란으로 인해 선아의 오해가 불거집니다. 오. 당신은 왜 여기 나와 있냐? 나 기다렸어? 당신 얼굴 왜 그러냐? 이 나쁜 놈! 선아는 결혼 생활 28년 동안 일절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 남편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는데? 처음이었어. 당신이 같이 연극 보러 가자고 해서 내가 얼마나 설렜는지 알아? 난 무슨 팔뚝인처럼 설레서 시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무엇보다 지난 세월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무던히 헌신했던 선아는 우리 애들 건강하고 당신 건강한 것만 하늘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속 시원히 해명하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지요. 무슨 뺄 수 있어도 상처는 남는다.
나 먼저 집에 갈래. 당신 더 보고 있기 힘들어. 일단 씻고 방으로 돌아온 두수는 당장 내일 항암 치료가 예정돼 있었죠. 항암 주사 맞을 때 속 울렁거리고 구토할 수 있으니까 아침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먹고 와. 알았다고, 알았다고. 내일 봐, 내일. 이른 새벽 출근 준비를 도와주러 나오지 않은 아내에게 흰 죽을 부탁하지만 알았다. 외면당한 두수는 차가운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먹습니다. 나 출근해. 뒤늦게 부엌에 나가본 선아는 대충 아침을 때운 남편이 안쓰럽죠. 다 맞는데 5시간 정도 걸릴 거야. 아침 일찍 병원에 방문한 두수는 본격적인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렇게 3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보자. 굿모닝. 너 어떻게 왔어? 내가 불렀다. 재호에게 소식을 들은 에란이 두수의 보호자를 자처합니다. 야, 나 괜찮으니까 너 그만 가 장사해. 담례로 에란은 자신에게 껄떡대는 남자를 인생에서 치워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야, 그놈은 너 뭐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껄떡껄떡거린대냐, 그놈. 이처럼 다른 목적이 있었던 에란이 치료 중인 두수를 살살 꼬시죠. 꼬셔도 안 넘어가니까 가서 이제나 보시오. 내가 진짜 가버리고 나면 서운해할 텐데. 사과 깎아줬으니까 조금. 그치? 같은 시각 선아는 죽을 싸들고 남편의 직장에 방문하는데 혹시 사회부 기자세요? 네. 왜요? 저 김두수 차장 와이프인데요. 두수가 말도 없이 조퇴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전화? 와이프. 선아의 전화를 받은 두수는 회사에 있다고 어디야? 거짓말하는데 뭐 어디가 회사지. 죽 좀 썼다 줄까 하고. 알았어, 방금 밥 먹었다. 오늘 일찍 갈게. 끊는다. 두수야, 와이프한테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니? 와이프가 그렇게 걱정돼? 너하고는 다른 여자야. 여린 여자거든. 난 강하고? 심성이 여린 아내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애랑과도 거리를 두지요. 알았어. 잠깐 재우랑 데이트 좀 하고 올게. 오늘은 맵고 짠 음식 말고 부드러운 걸로 먹어. 항암 주사를 담아준 두수는 에란의 배려도 거절하고 차두고 왜 그래? 그냥 택시 타고 싶다. 혼자 병원을 나섭니다. 고생했다, 에란아. 가. 귀가하셨습니까? 이만 올라가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일찍 귀가한 두수는 아내에게 저녁상을 부탁하는데요. 나 저녁 좀 먹어야 되는데. 직접 해먹어. 아까 풀린 거 아니었어? 지민아! 지민아, 목욕하자! 밥 안 먹을래, 같이? 피곤해요, 아빠. 남편의 거짓말에 토라진 선아는 가족과 저녁을 먹으려 하는 두수를 번번이 가로막지요. 저녁 밥 먹었냐? 아빠 같이 좀 먹을까? 힘들게 공부하고 오네. 그렇게 귀찮게 해야겠어? 당신? 진짜 왜 이러냐? 당신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니? 결국 두수는 가게 일로 바쁜 금아의 갈비집에 찾아가는데 형이 아빠가 여기 온 일이세요? 바빠? 딱 3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두수는 장녀와 함께 죽을 먹으러 가는데요. 할 말 있으세요? 나 혼자 먹기 싫어서. 에? 어머니가 웬일로 아버지의 저녁을 챙겨주지 않자 두 사람이 싸웠다고 생각하는 금아. 네 아빠가 언제부터 저녁을 집에서 먹었다고? 지금 두수는 자식들 앞으로 들어갈 돈 계산에 여념이 없고 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버지도 염두해야 하죠. 야야야, 김 차장, 너 저 어디서 스카우트 제의 받았냐? 출근한 두수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했는데 말해봐. 너 부른 데가 어딘데? 전국입니다. 이직한다고 오해한 국장이 끈질기게 두수를 붙잡습니다. 아니 뭐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쪽에서 원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야야, 네 인생 네가 결정하는 거지. 너 절대로 가지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너 여기 다녀야 돼. 알았어?
야, 누구 이래? 사랑합니다, 국장님. 알았어, 나 놔. 야. 여보세요? 한편 에란의 레스토랑에 시누이들이 찾아오는데요. 집으로 가서 얘기하시죠. 뭐 그럴 거 있어. 집으로 가시자고요. 지금까지 해드린 것만 현금으로 5억이 넘어요. 에란이 임신한 걸 속이고 결혼했던 걸 빌미삼아 번번이 돈을 갈취했죠. 나영이 친아빠가 누구냐고? 오늘은 나영을 부릅시다. 이번에 또 얼마가 필요하신 거예요? 야, 나영이. 네, 차장님. 현재 경찰청에 새로운 사건 취재를 하러 나간 나영을 두수가 불러냅니다. 밥 먹고 가라. 괜찮습니다. 가라. 그렇게 먹다 언제 취재가냐? 국밥을 먹으러 간 나영과 두수의 식성이 비슷한데? 너도 편식하냐? 땅콩 알러지가 있어서요. 나도 땅콩 싫어한다. 나영은 묘한 위화감이 드는 눈치죠. 이따 먹어서 가서 취재해. 엄마. 귀가한 나영은 똑같이 땅콩 알러지가 있는 두수를 신기하게 여깁니다. 첫사랑이라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엄마는? 나 좀 먼저 씻을게 엄마. 어 그래. 나야. 선아야. 나 좀 나갔다 올게. 오국장이 이 근처에 왔다고. 그리고 급하게 호출받은 두수가 집을 나서는데요. 에란아. 사실은 갑자기 두수가 보고 싶어진 에란이 두수를 불러냈는데. 불 다 꺼놓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너. 뭐래? 엄마를 따라 서울로 야반도주를 했던 에란은 몇 달 뒤 삼척에 돌아갔고. 그때 삼척 갔더니 너 재수하러 서울 올라갔다더라. 겨우 네 하숙집 알아내서 나 거기도 갔었다? 수소문 끝에 서울의 하숙집까지 따라갔지만 두수는 이른 결혼을 한 뒤였죠. 나 그날 밤에 무지 울었다. 왜 그동안 그런 얘기 나한테 안 했어? 참았지. 두수는 오랜 시간 우정을 지켜가며 가슴앓이 해온 에란에게 묵직한 위로를 건네는데. 너 그거 아니야? 남자는 첫사랑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거. 넌 임마 살아있을 사람 좋아해 임마. 알았어. 그러니까 두수야 사람만 있어주라. 진심 어린 위로에 에라는 첫사랑 두수를 향한 애끓는 연심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유지야! 죄송해요 아버지. 걔하고 너하고 인연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곧장 귀가한 두수는 아직도 대면대면한 아내부터 살피는데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른 새벽 잠에서 깬 두수는 처음으로 아내를 위한 아침상을 준비하는데요. 나 이렇게 해주는 거 소원이라면서. 몇 년 전에 한 말이지 그건.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지 않은 선아가 짜증을 내는데. 내가 미국 사람이니? 갖고 나가. 너 갖고 나간다 정말. 갖고 나가라고 했어. 선아야 자 조금만 먹어보자. 응? 아 하지 말라고! 저돌적인 스킨십으로 아내의 노고를 알아준 두수가 상처받은 아내를 보듬어 주려 합니다. 당신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건데? 아니 이제 철등 아프지. 철등을 죽는다는데 뭐 모순 빼도 뭐 가슴에 상처가 이렇게 남는다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상처까지 다 치료해 줄게. 응? 나 이제 출근한다. 당신 이거 먹고 좀 더 자. 내가 회사 가서 전화할게. 치정으로 인한 살인사건인데요. 출근한 두수는 에란의 전화를 피하는데.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어쩌자는 건데. 뭐 친구로 지낼 수도 있잖아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기획회의에서 나온 치정 아이템을 네, 채택합니다. 다음 아이템. 항암 주사 맞고 나서 후유증은 없어? 회의를 마친 두수는 치료 경과를 확인하러 병원에 들르고. 너 회사 문제는 아직 생각 중이야? 다니실 때까지 다녀봐야지. 야, 두수야. 나 아직 버틸만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한평생 자신만 바라보고 산 아내가 제일 걱정이죠. 연락한다. 영국 대신 영화 보고 나니까 조금 좀 나아졌지. 그런데 김두수 해바라기인 줄 알았던 선아가 일탈을 꿈꾸자 언니가 부추깁니다. 너도 이제 김두수만 바라보지 말고 여자로 살아. 한참이잖아. 은하야. 아내에게 연락을 거절당한 두수는 애랑과 만나려 하죠. 두수를 불러낸 애라는 첫사랑 두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작정인데. 잠깐만. 산약초 달인물이야. 이거 먹고 암세포 줄어든 사람들 많대.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는 두수가 안쓰러워서 암에 좋다는 건 모든다 할 요량입니다. 나 너 꼭 살릴 거야. 에란의 친절을 저버릴 수 없었던 두수는 산약초 달인 물을 가지고 귀가하죠. 이제 아는 사람이 선물을 줬어. 몸에 좋다고. 아빠가 웬일로 이런 걸 받아오셨대? 그런데 선아는 갑자기 건강을 챙기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합니다. 네 형부 처음 바람 났을 때 증상하고 똑같잖니. 동아 너 거기 있었냐? 왜 궁금해? 아빠 네 방 들어가시던데. 심지어 그동안 무관심했던 아들을 신경 쓰는 게 영 수상적인데? 두수는 방구석에 놓인 글러브를 보고 추하게 잠기지요. 작아서 손에도 안 들어가 이제. 어이! 영아야 한 번 더 던져봐. 자. 과거 어린 동화와 마당에서 캐치볼을 했던 두수. 아빠 좀만 더 해요. 오늘 아빠가 좀 바빠. 나중에 할게. 그마저도 일 때문에 더요? 오래 네?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식구들 하자. 나중에 하자. 많이 가. 계속해서 두수는 취직하라고 닥달했던 사위를 찾아가는데요. 전에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봤어? 1년 안엔 무조건 붙겠습니다. 네가 말한 그 1년이 벌써 몇 년 전이야? 사법고시에 붙을 가망이 없는 태평에게 취직해서 분가하라고 다그치지요. 이제 뭐 그만둬 임마. 집에 들어앉혀야지 임마. 쟤 밖에 나가서 저래 애쓰는 임마 안쓰럽지도 않아 임마. 취직하는 거다. 야 저 내려가서 과일 먹자. 저는 괜찮은데요. 내려와. 그러더니 다 같이 가족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하는데. 아 요즘 아빠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진짜. 내가 뭐 임마. 뒤늦게 귀가한 은하가 시간이 안 된다고 칭얼거리자 동아와 야구장을 가려 하지만. 고3인 애를 어디 들어간다는 거야? 아, 예 좀 그 학원 보충도 잡혀 있어서요. 뭐 다음에. 아빠 저 그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마저도 무산되자 뜬금없이 철진한 웃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한테 밥을 해주기가 싫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재미없냐? 뭐야? 너 빨리 가서 공부해. 네. 하지만 가족들은 느닷없이 친근하게 구는 아버지가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하죠. 쓸쓸한 가장 두수는 무한함에 밤공기를 쐬러 나옵니다. 시끄럽게 전화를 한다 너? 바로 그때 두수의 전화벨을 들은 선아가 에란에게서 온 전화를 확인하고. 내 전화 계속 피하는 건 아닌가 했더니 다행이네 받아서. 산약초 달인물은 마셨어? 에란의 육성을 들은 선아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데. 당신 내 방에서 뭐하나? 산약초 달인물 그 여자가 준 거니? 어젠 왜 일찍 조퇴했는데. 조퇴하고 그 여자랑 만났니? 두수가 에란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오해하죠. 우리 집 앞까지 당신 태워주고 포옹하던 그 여자니? 선아야. 최악이야. 선아야. 여보. 당신 숨소리도 목소리 듣기 싫어 이제! 배신감에 격분한 선아가 두수를 밀치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선아야. 내가 다 설명할게. 문 좀 열어보라고. 누가 봐도 오해할 상황을 만든 두수는 선아에게 전화를 걸지만
끝내 아내와 오해를 풀지 못한 두수는 이른 새벽에 출근 인사를 하러 가는데요. 나 출근해. 일단 회사 와서 전화할게. 응. 야 여보. 야 여보 선아야. 선아야 왜 그래? 선아의 앓는 소리를 들은 두수가 여벌 열쇠를 찾는데. 여보 선아야. 어? 왜 그래? 왜? 너 선아. 당장 두수는 응급의료센터로 아내를 데려갑니다. 양선호 환자 보호자분. 아, 예.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선아는 급성 위염으로 진단받지요. 한 3일만 약을 먹으면 괜찮으실 겁니다. 아, 예. 의사가 그 당신 죽 먹으래. 신림동 갑시다. 내려. 응급치료를 받고 나온 선아는 한사코 남편과 동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곧장 귀가한 선아는 약도 챙겨 먹지 않은 채로 무기력하게 드러눕죠. 아버님, 이 시간에 어쩐 일 집에... 따로 돌아온 두수는 사위에게 죽 심부름을 시키고 선아야, 죽 싸우면은 그 죽 먹고 좀 쉬어. 약 잘 먹고. 약 꼭 챙겨 먹으라는 당부를 남기고 일어섭니다. 어디서 막 나야? 출근한 두수는 아내가 신경 쓰여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요. 그래 나 지금 집으로 간다고 장모한테 좀 전해. 어 박 기자. 일찍 퇴근하려다가 다급한 연락을 받지요. 두수는 후배 기자가 인질로 붙잡힌 현장에 나가는데. 나 저 JTB 김두수다. 양정만이한테 전해. 조직원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폭들을 뚫고 들어가려 합니다. 김두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두수는 감금된 기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말이 오랜만이다. 서로 먼저 철수하라며 옥신각신하는 조직 실세와 경찰서장 사이에 난입하는데 겁대가리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숨어들어와 촬영을 합니까? 아마 그렇다고 몰래 들어와 찍었다고 카메라 다 부셔버리고 그 기자를 감금하려 니들은 뭐 법도 없어? 경찰이 먼저 철수하면 우리도 해산한다니까요. 니들이 먼저 해산해야 우리가 철수를 하지? 아니 문상 왔다니까 왜 자꾸 해산하라 난리예요? 옛마! 언제까지 들을 거야? 뭐하니 애들도 아니고 뭐하는 거야? 이를 게 없는 두수가 양쪽 다 철수하라며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하지요. 그럼 경찰이 또 난투 그걸 못 막았네 어쩌네. 이건 네 스크류도 아니오. 정말이 너 문상하러 온 거라며. 예? 문상 끝났으면 가. 나 오래 못 산 놈이야. 눈에 뵈는 거 없는 놈이라고. 아 나 그렇죠. 해산하는 겁니다 우리. 어? 어? 차장님 지금 나오시는데요? 어 바꿔. 후배 기자를 빼온 두수는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보고합니다. 네. 아니 오늘 메인 뉴스를 뭘로 하냐 그럼? 타이틀 아이템 새로 잡아야겠는데요? 야 양정만이다! 차장님! 인파에 휩쓸려서 쓰러진 두수는 MRI 검사를 받는데요? 너 정신이 있는 사람이니? 너 회사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해야 돼! 작은 부딪힘으로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두수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요. 진통제도 갈수록 효과가 없을 테니까 이 진통 패치 3일 한 번씩 갈아붙이고 그래도 통증이 안 가시면 바로 병원으로 와. 알았다. 고맙다. 야 아버지도 뭐 들어가. 서글픈 상황에 꿈자리가 사나웠던 아버지가 안부 전화를 거는데 두수야 자 건강이 제일이다. 예 아버지. 아니 그 목소리가 왜 그래. 한결같이 자식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염려에 목이 메입니다. 괜히 전화해가지고 시간 많이 뺏었지. 죄송해요 아버지.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래 건강해라. 어? 끊는다. 밤늦게 귀가한 두수는 아내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요. 문 닫고 나가. 얘기 좀 하자. 나가라고. 조퇴하던 날
그 여자 만났다. 조퇴한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털어놓는데. 검사 결과 나왔어? 간이 안 좋아졌대, 간이. 응. 많이 안 좋대? 아유. 검진 당시 병원에서 만났던 애라는 친한 동창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나 걱정되니까 집까지 바래다 준 거고, 그 약초 달인물도 그래서 준 거야. 당신 말이 다 사실이라도 그 여자는 당신한테 마음 있어. 여자는 여자가 알아. 알았으니까 좀 나가봐. 안 나간다. 그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거예요? 갑자기 왜? 당신 주려고. 당신 그 돈으로 뭐 해볼래? 북카페 뭐 이런 거 괜찮아. 당신 죽니? 나하고 이혼하니? 그래서 위자료 주려고? 에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아내와 어느 정도 오해를 푼 두수는 혹시 자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지 아내를 떠보는데. 결과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나 잘못되면은 당신 혼자 어떻게 살까? 당신이 왜 잘못돼?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심장 떨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살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 겁나? 그래, 죽을 것처럼 겁나. 알았어, 알았어. 눕자. 아내의 사랑을 확인한 투수는 콩가루 가족을 개화시키고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해피엔딩은 2012년 JTBC에서 방송한 휴먼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최민수의 오랜만에 드라마 복귀작으로 정의로운 사회부 기자로 일에만 몰두했던 가부장적인 아버지 김두수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후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를 때론 유쾌하게, 때론 가슴 찡하게 그려내서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미처 소개 못드린 김두수 가족의 이야기도 재미있으니 고정 댓글에서 링크 확인하시고 JTBC 홈페이지에서 해피엔딩 몰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bout Time였습니다. Awesome.